안녕하세요. 전 카페홈즈 CEO, 그리고 현재는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가르치고 있는 장코치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막 매각하면 엄청 와! 막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너무 자유롭고요. 일단 기분은 진짜 후련하고 좋은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제손 떠난 자식이 이제 제 손을 떠나서 막 다른 데 가맹이 생기고 하는 걸 보면 되게 기분 좋은데, 아, 좀더 오래 같이 갈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20살쯤 되면 자식들이 이제 부모님 손을 벗어나잖아요. 딱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진짜 솔직한 얘기인데, 사실 매각이라는 건 되게 기분 좋은 표현이고, 조금 높은 권리금을 받고 팔았다라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요. 이거를 프랜차이즈라는 게 어느 지점까지는 돈을 벌수 있지만, 그 지점을 벗어나버리면 결국 본사가 되게 많은 돈을 또좀 넣어서 사업을 키워야 되고 하는데, 저보다 더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를 그 사람에게 넘기는 게 대표로서 내릴 수 있는 그때 당시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런 결정을 했어요. 물론 제가 뭐, 백종원 대표님 같은 혹은 장사회신 같은 분이 될수 있었다면 제가 좀더 키워봤겠지만, 아, 내 역량상 여기까지가 최선이구나. 그 다음부터는 더 좋은 주인에게 내 브랜드를 주는 게 브랜드를 위해서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 돈의 속성도 그렇고 막 사장님 수업에서 김성호 회장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이게 한 번까지는 어떻게 잘 운이 좋아서 성공할 수 있지만 두번 연속으로 성공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다 라는 거를 그 일을 해보니까 너무 알겠더라고요. 프랜차이즈를 키워보니까 물론 지금 다시 시작하면 또 탄탄하게 키울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이 일을 내가 또다시 하는 건 시간이 조금 걸려서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 재능과 능력, 내가 배달 장사를 하고 카페를 키워보고 하는 이 경험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다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책을 쓰고 나니까 저한테 굉장히 질문을 주시는 사장님들, 그리고 제 인스타 프로필 같은 걸 보고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 이분들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경험했던 걸 나누는 게 훨씬 내 커리어나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이제 사장님들을 직접 코칭하고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장사를 좀 잘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모든 시장이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요. 다 레드오션이었고, 한 번도 블루오션이다! 라는 걸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카페 창업은 저는 여전히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바로 두 잔씩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고, 사람들이 커피 그만큼 많이 마신다는 건 시장의 파이가 크다라는 건데, 대기업이 많다 보니까 그 대기업하고 차별화해서 개인들이 할수 있는 되게 좋은 마케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건그 레드오션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그 창업 시장에 뛰어드는 사장님들의 능력이 약간 레드카드를 받아야 될 정도 낮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전히 카페가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장 자체만 놓고 보면 블루오션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스타벅스랑 경쟁하는 개인 카페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건 일단 문장 자체가 약간 틀렸다고 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개인 카페를 찾는 고객들은 여전히 너무나 많고 그 와중에 차별화된 개인 카페는 너무나 적다. 고로 내가 다른 개인 카페랑 확실히 차별화된 컨셉을 갖출 수 있다면 여전히 먹히는 곳이 카페 시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말장난 같긴 한데 하고 싶다랑 일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요즘엔 붙여서 생각하잖아요. 하고 싶은 일이라고 붙여 생각하는데 하고 싶은 것은 기호고 일은 저는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의무라는 문장은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하고 싶은 건 하고 싶은 대로, 일은 일대로 접근해야 똑바로 접근이 가능하고 그렇게 접근해야 카페를 창업했을 때 일로서 접근하기 때문에 되게 프로답게, 장사꾼답게 행동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물론 하고 싶은 일로 카페를 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역량 원하신다면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배우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근데 저는 물론 커피를 싫어하는 한국 사람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제가 카페를 창업할 때도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라는 생각은 철저하게 없었고요. 다만 카페를 시작할 때 커피의 가격대가 어떻지? 내가 먹는 커피에 비해서 내가 팔려는 커피가 어떻지? 내가 팔려는 쿠키가 시중에 있는 쿠키인가? 같은 것들을 철저히 고객의 입장에서 봤고요. 그렇게 바라봤을 때 없는 게 있네라는 걸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카페를 시작한 거지. 그 없는 게 만약에 치킨이었다면 저는 치킨을 했을 거고요. 그게 피자였다면 아마 피자를 했을 겁니다. 이게 정말 되게 많은 개인 카페들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물론 라떼아트를 배운다던가 원두에서 공부하는 태도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태도를 고객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온즈 단위에 대해서는 잘 모를 거예요. 1온즈가 30ml인데
커피 카페 가보면 18온즈, 21온즈 적혀있으면 사실 그게 몇 밀리인지 체감되지 않잖아요. 근데 500ml 하면 정확하게 체감된단 말이죠. 이게 고객의 입장에서 카페를 바라보는 눈인 건데, 피자도 20인치 하면 크기가 기억되지 않지만 50cm 하면 커 보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전문가가 되어서 나만 아는 용어, 나만 아는 방법 등을 강조하지 말고 철저히 고객 입장에서 무엇인가를 보고 장사를 접근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커피를 전혀 모르지만 커피를 좋아하는 고객들을 보면 성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커피를 좋아하게 되면 원두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이 원두의 특성이 어떤지 공부하게 되고, 이 풍미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하게 되면 굉장히 좁고 짙어지는데, 그건 이제 전문가가 되는 길이고요. 이제 카페를 창업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건 커피를 좋아하는 고객들의 특성이 어떻지, 얼마를 소비하지, 무슨 맛을 좋아하는지만 알면 이제 이런 전문가들과 함께 카페를 창업하면 좀 더 쉬워지겠죠. 고로 뭔가를 깊이 탐구한다면 이런 아이템에 대해 탐구한 것보다 고객, 소비자에 대해서 탐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카페 홈즈가 제가 제 브랜드를 오픈했을 때 3층 3평에서 오픈했지만 1층으로 내려왔을 때 근방 20m 내에 카페가 11개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4개 정도가 개인 카페였고, 그 4개의 개인 카페가 전부 다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카페였고, 모두 6개월 동안 주인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이게 아주 정확한 사례죠. 근데 이건 아마 사장님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내 개인 카페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 없어졌네? 하는 그곳 전부 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전문가들 실수한다기보다는 전문가들은 그 하나에 대해서 탐구하다 보니까 점점 더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눈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객이 선호하고 고객이 좋아하는 것들을 제공해야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공부한 것을 제공하다 보니까 그 일치선상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다 보면은 왜 이걸 몰라줘? 라는 전문가와 왜 이걸 제공 안 해? 라고 생각하는 고객의 여기에 접점이 안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돈이 안 벌리고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렇게 모든 개인 카페들이 서서히 망해갑니다. 돈이 정말 많다면 투잡으로 카페를 창업해도 됩니다. 뭐 돈이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돈은 소중하니까 투잡으로 카페 창업하는 걸 말리는 이유는, 말 그대로 투잡이잖아요. 두 번째 잡이 되는 건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서브 작업으로 한다라는 건 사실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이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카페를 하다가, 카페 알바를 하다가, 카페 매니저를 하다가 이제 내 카페를 해볼까 라는 생각은 맞지만, 직장생활 하다가, 전혀 딴 걸 하다가 카페를 창업한다라는 건 그게 카페라는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로 바꿔봤다면 똑같이 일치합니다. 내가 갑자기 부동산을 해볼까? 내가 갑자기 비트코인을 해볼까? 라고 하지 않잖아요. 무엇인가 시작할 때 신중히 공부하고 접근해야 되는 건 어떤 사람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제가 되게 약간 딱 정리해 드릴 수 있는데, 돈이 좀 많다, 돈이 좀 많다 하면 프랜차이즈 하는 게 맞고요. 내가 좀 돈이 적어서 알뜰살뜰하게 하고 싶다 하면 개인 카페가 맞고요. 이런 돈에 대해서 좀 접근을 모르겠다 하면, 내가 마케팅 능력이 충분히 있다 라고 하면 개인 카페를 하는 게 맞고요. 내가 마케팅 능력이 좀 없다 하면 프랜차이즈 하는 게 맞습니다. 프랜차이즈를 하게 된다면 프랜차이즈가 나를 대신해서 마케팅 해주고, 신메뉴가 나왔다면 신메뉴 광고도 해주고, 메가커피는 손흥민 선수가 직접 광고까지 해주죠. 근데 개인 카페를 하게 되면 모든 광고들, 손님들에게 이 메뉴를 알리고 찾아오게 한 것들을 개인 카페 사장님 직접 하셔야 되는데, 그런 마케팅이라는 건 네이버에 어떤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내 카페가 떠야 하고, 내 메뉴를 포스터도 디자인해야 하고, 밖에 고객들에게 알려야 하고, 쿠폰도 발행해야 하고, 이런 개인 카페가 할 수 있는 마케팅들을 사장님 직접 하실 수 있다면 사장님은 직접 개인 카페를 오픈하셔도 되는 충분한 영향을 가졌다라고 판단합니다.